자, 오, 울트론? 울트론이 벌써 나오네요. 어, 여기 나온다, 나온다. 와, 이거 되게 깐뚜를 되게 잘해야 되네. 와, 여기 와우. 생체 데이터는 주로 정의 임무와 차원의 틈 보상으로 얻을 수 있대요. 짠. 오. 아, 오토바이 안 타고 있네? 아, 오토바이 타야지. 오, 오, 오. 우와, 쩔어. 우와, 이거 자동전투 풀고요. 아, 이 오토바이를 부르는 게 스킬이네. 오케이. 오, 야. 아, 됐다, 이렇게. 아, 죽어. 아, 야, 잠깐만, 나 죽는다. 이거는, 빠! 불 지르는 거. 레벨이 낮아서 그래요. 빠! 와, 타격감 보소, 이거. 별로 근데 키우고 싶진 않다. 별로 이렇게 멋있진 않은 것 같은데? 오토바이! 호호! 와, 나 죽겠다. 안 되겠어. 사실. 레벨 1이라서 약해요. 친구 부른다는 거 까먹었네. 친구 불러봐야겠네. 이번 보스 때는 꼭 친구를 불러볼게요. 어떤 캐릭이지 저거? 빰빰빰. 역시 캡틴. 호호. 단일 타겟한테는 방패 밀치기가 좋고 얘한테는 이렇게 빠 던지면은 릴레이로. 야마 이 암마들아. 여기에 몬스터들이 소환되네. 중간중간 가지고 있는 캐릭터들이 나와서 서포트를 해주네요. 어? 얘 또 나왔다. 얘 비전 아니야? 어? 비전. 잠깐만,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닌가 이거? 이거 아까 전에 했던 거 아니야? 했던 미션 또 하는 거 아닌가? 일단은 친구 좀 불러볼게요. 오, 친구 부르니까 아, 나 같이 싸우네. 오, 잘한다. 오, 그래. 오, 세네. 아니, 이게 스토리가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아까 했던 미션을 내가 지금 또 하는 건가? 모르겠네. 아무튼 죽여. 방패 받아라! 임무 성공. 오. 아무튼 요렇게 마블 히어로들을 생체 데이터를 이용해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구해나가면 되는 것 같아요. 아, 이거 바꿔야겠다. 자, 미안해. 잘 가. 넌 별로 내 스타일이 아니다. 이게 다 호불호가 있죠. 마블 캐릭터들. 근데 사실 게임은 능력치가 좋고 효율이 좋은 영웅을 키우는 게 좋죠. 그쵸? 스테이지 이거 했었네 아까 전에. 아, 이거 했던 거 또 했네. 스테이지 7할 차례죠? 맞죠? 오케이. 사라진 과학자 샵2. 철수하는 울트론들을 추적하는 가운데 노란색 제복의 적들이 협공해 온대요. 그들의 저지를 물리치고 닥터 시몬스를 구출하자. 그래, 지금 사건의 열쇠를 쥐고 있는 닥터 시몬스를 빨리 구해야 돼요. 울트론들의 움직임이 느려졌어. 내 경험에 의하면 그건 접선체기 주위에 있다는 얘기야. 울트론의 에너지 패턴 외에 고의 에너지가 감지됩니다. 머뭇거릴 거 없지. 닥터 시몬스를 찾으러 가자고. 오케이. 맨해튼 할렘. 빰빰. BGM도 되게 신나네요. 근데 제 개인적으로 세계의 마블 히어로 중에는 타격감은 이 블랙 위도우가 짜인 것 같아. 빰빰. 맨주먹으로 잘 싸우네. 빰빰빰빰. 죽어. 요거는 빠바바바바바. 빰. 아, 요런 거는 좀 컨트롤 잘해서 1렬로 있는 적들한테 쏘면은 이렇게 다중 적들을 공격할 수 있겠네요. 적들 여러 명을 공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름 깐트롤이 필요한 것 같네. 자, 미리 보니까 대전 시스템 같은 것도 있대요. 대전 시스템에서도 좀 승리를 잘 하려면 깐트롤에 익숙해지는 게 중요하겠죠? 캐릭터들의 스킬의 특성 같은 것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래도 알아두면 유용할 것 같아. 빰빰. 그래, 몬스터들을 다 잡으면 길이 열리고 이런 장애물들은 부셔주면 아이템 얻을 수 있고요. 이렇게 1렬로 맞추면은 그렇죠. 이거지. 이번 친구는 뭐지?
이번에도 친구 한번 불러봐야지. 오, 보스. 이거는 무슨 캐릭이지? 오 나왔어. 오 야 총 쏜다. 우와 우와 나도 총 있는데. 빠세. 오케이. 뭐 되게 무서운 총 쏘네. 얘는 그냥 권총 쏘는 것 같아. 빠바바바바바. 어이 자. 어 이제 좀 보스들이 맷집이 좀 세졌네요. 초반 챕터에서는 몇 대 때리면 죽던 애들이 좀 오래 버티네. 별이 3개 짠. 어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 어 해당 상품은 팝업을 닫아도 구매할 수 있고. 오케이. 자 어 정말 닫을게요. 네 오케이 클리어 했고 다음 미션 가보죠. 그녀가 뭘 연구하고 있었는지 궁금해서 못 참겠어. 동감이야. AIM이 개입돼 있다니. AIM이 뭐죠? 아 이런 마블 세계관을 좀 알면 이런 거 해설해드리면서 또 여러분들한테 그 좋은 정보들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익숙하지 않은 세계다 보니까 잘 모르겠네. 아시는 분 있나요?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좀 남겨주세요.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채팅창을 보고 있기는 한데 아시는 분 계시나? 볼까요? 어, AIM 싱크탱크? 오, 오. 오, 뭐, 뭐야? 그래서? 아이언맨 3의 적이라고? 아. 어. 아무튼, 자, 여러분들이 한번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시거나 마블 세계관이 잘 정리된 포스팅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 좀 한번 읽어보시고 게임을 하시면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동감이야. 오케이, 이거 읽었죠? 기술적 자존심 빼면 남는 것도 없을 놈들이 왜 이런 짓을. 그건 그녀를 구출하고 나면 알게 되겠지. 과학이 자기들 마음대로 안 되니까 스타크 엔터프라이즈로 사업 확장을 하려고 하는 건지 누가 알겠어? 랄랄랄랄라. 오케이. 거대한 악 울트론들과 AIM의 총 공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그들 앞에 진정한 최악의 적이 나타난대요. 최악의 적은 누구지? 어 여기 또 이게 있다. 아이언 피스트. 어 아이언 피스트 한번 써볼까요? 어? 닥터 시몬스의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멀어지고 있지요. 그리고 오 이런 무슨 일이지? 그가 돌아왔어요. 더 빠른 속도로 접근 중입니다. 젠장 어떻게 하지? 토니 진정해. 울트론이 먼저 그 다음이 닥터 시몬스의 구출이다. 원하는 게 있어서 데려간 것일 테니 해치진 않을 거야. 어떻게 느긋하네 캡틴 아메리카. 아직 인질이 있는데 지금 빨리 구해야지 지금. 어 그래도 뭐 지구 평화를 위해서는 울트론들을 먼저 처치해야겠죠. 아 그래 자네 말이 맞아. 어, 뭐죠 아이언맨 설득당함. 역시 캡틴 설득력 대박. 후 아 진정됐어. 그럼 이제 저놈을 박살내러 가볼까. 되게 이성적이네 아이언맨. 제가 영화나 이런데 보기에는 아이언맨이 이렇게 이성적이진 않았는데. 어, 자 가자. 맨해튼 할렘. 아직까지 바뀌네요. 이번에는 좀 아이언맨 좀 써볼까. 빰 헐 자 빠세. 아 그래도 아이언맨은 두 스킬 모두 다 범위 공격이네요.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오른손. 오케이 오른손 왼손 빰. 약간 크리티컬 같은 개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장애물 파괴하기엔 되게 편하네. 빠세. 그래도 이 스킬은 마나 같은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좀 쿨타임 될 때마다 써주는 게 좋을 것 같긴 하네요. 아이 자 쏴주고. 아 이거 계속 할 것 같아. 이거 미치겠네 이거. 아 너무 재밌어. 일단은 스토리가 있어서 재밌어요. 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것보다 뭔가 내가 이 챕터를 클리어하는 명분이 있잖아요. 어 게다가 이게 그냥 허투루 만들어진 스토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진짜로 그 해외 마블에서 그 스토리를 담당하는 진짜 유명한 분이 쓰신 스토리래요. 어. 미리 좀 공부를 했지 제가. 그러니까 그냥 넷마블이 자기들 마음대로 만든 스토리가 아니라는 거야. 빠세. 오케이. 어 있죠. 쏴주고요. 오 울트론이다. 오 울트론. 오 울트론 나왔어. 결점과 모순으로 점철된 너희의 시대는 끝났다.
결점과 모순의 결과물에게 그런 말을 들으니 기분이 좀 이상한데, 이것도 약간 미국식 개그인 것 같죠? 질풍노도의 시기에 접어든 아들을 둔 아빠의 마음이런가? 새로운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새로운 시대의 주인 앞에 무릎을 꿇어라. 적들이 하는 말은 다 비슷해 뭔가, 그쵸? 악당들은 다 이래. 새로운 세계, 지구정보. 말을 잘 안 듣는 건 여전하고, 주인님 앞을 막을 자는, 막는 자는 철의 심판을 받으리라. 오, 철의 심판. 그래 그래. 아이언맨 짱 무시한다. 무시 돋네. 뭐? 방금 뭐라고 한 거야? 주인님이라고 했어. 누구 말 듣기 싫어하는 점은 꼭 누굴 떠올리게 하는데 톤이. 원래 영화에서는 이런 촌스러운 대사는 안 쓴다고? 약간 번역을 해서 그런가? 저 울트론 어딘가 수상해. 조캐스터, 저 울트론이 본체 맞나? 아, 네, 90% 이상의 일치율을 보인다는. 울트론의 자가 업그레이드를 고려한다면 분명 그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주인님이라고? 뭔가 배후에 세력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토니, 저 울트론에게 따로 주인님이 있다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나? 안 되지. 만약에 있다면 내가 적격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튼 토니, 당신 바람대로 된 거 아니야? 적어도 누군가의 말은 듣는단 얘기니까. 그럼 저 난폭한 몬스터의 주인님이 누군지 한번 물어보자고. 자, 오, 울트론? 울트론이 벌써 나오네요. 얘 좀 셀 것 같은데? 친구 좀 부르자 일단. 왼손, 오른손. 와, 이거 맷집 보소? 왼손, 오른손. 스킬 써주고. 빠세! 안 되겠어. 캡틴 아메리카로 공격해야겠다. 방패 밀치기! 빰. 얘 좀 깐뚜로리 필요할 것 같아요. 오, 얘 좀 세다. 지금까지랑은 달라. 방패 좀 던져주고. 안 되겠다. 따따따따따닥. 역시 블랙이도가 제일 센 것 같아, 데미지가. 기분 탓인가? 딜량이 다른데? 빠세! 연속 도전과제 달성. 챕터 1 깼네. 오, 챕터 1을 벌써 깼네. 빰. 봐주고, 정의 임무에 잠금이 해제됐어요. 쉴드 레벨은 5로 올랐고요. 축하합니다. 1챕터에 보너스 스테이지가 열렸대요. 오, 오늘은 잊지 마고 물러가지. 이게 항상 적들은 물리쳐도 그냥 물러가면 그만이야. 패배한 악당의 전형적인 대사처럼 들리는데, 새로운 시대를 위한 준비는 끝났다. 그 거대한 흐름을 바꿀 순 없지, 닌겐. 누가 널 보냈지? 알기 싫어도 조만간 알게 될 거야. 구시대의 종언을 알리는 날 나는 다시 돌아오리라. 물리쳐도 소용이 없어. 이게 다시 돌아갔다가 나중에 또 나타난다니까. 아니, 이 친구 올 때보다 더 빠르게 사라지네. 돌아가자. 닥터 시몬스를 찾아야지. 아니 그래, 서둘러야겠어. 오, 좋아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좀 부족하긴 하지만 연기하는 게 몰입을 방해하나요? 아니면 더 재밌나요? 좀 여러분들의 피드백을 좀 받고 가야겠어. 어때요? 재미있어요? 위도 목소리 이상해요? 아, 어쩔 수가 없어. 제가 여자 목소리를 낼 수도 없잖아. 당연히 재밌죠. 아, 재밌어요? 아, 다행이네. 다행이다. 이것도 약간 호불호가 갈려. 나름 제가 불꽃 연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냥 읽으면 재미없으니까. 조캐스터 목소리가 제일 웃기지. 첫 번째 임무를 무사히 완수하셨다는. 닉 퓨리 국장님은 당신의 임무를 돕기 위해 여러 장치를 남겨놓으셨다는. 여기서 그의 과제를 확인할 수도 있고 보상도 획득할 수 있다는. 됐다. 도전 과제. 이게 진행하면서 튜토리얼들이 이렇게 자동으로 나오네요. 연속. 일단 오케이. 생체 데이터 캡틴 아메리카 4개 획득. 근데 나는 생체 데이터 이미 캡틴 아메리카 소환을 했는데, 이거 더 모으면은 아마 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딱 사이즈가 그러네. 나온다. 생체 데이터는 저희의 요원을 비롯해서 쉴드의 감시하에 있는 이들의 DNA 정보, 두뇌 패턴을 비롯하여 사소한 버릇까지 모든 정보가 담긴 데이터입니다. 처음에 캡틴을 호출할 때에도 사용했었죠. 이 데이터는 앞으로 더 많은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생체 데이터를 통해 영웅들의 약점을 보완, 더 강해질 수 있도록 돕거나. 맞죠. 숨겨진 힘을 일깨울 수도 있습니다. 현재는 진급을 진행할 수 있겠네요. 진급이 완료되면 영웅의 능력치와 최대 레벨이 상승해요. 한계 돌파 같은 거구나. 그뿐만 아니라 특정 등급에서는 새로운 스킬도 습득할 수 있죠.
우선 저희는 캡틴을 진급시키도록 할게요. 오케이. 아 역시 캡틴이지. 자 지금 이렇게 진급이 열렸는데 오 아 아 지금 별 하나가 별이 두 개가 되네. 아 어 진급 재료로는 제가 이 챕터 클리어하면서 캡틴 아메리카의 생체 데이터들을 막 보상으로 먹었잖아요. 그거 20개를 모았더니 아 이렇게 아 오 됐다. 두 개의 별 빠세. 오 다시 태어남. 근데 모습이 달라지진 않는 것 같은데. 달라졌나? 잘 안 보이는데 이거 달라졌나? 오케이. 뭐 능력은 세졌겠지. 영웅의 첫 진급을 축하합니다. 다음은 이어서 스킬을 강화해보도록 하죠. 스킬은 어? 방패 던지기 이렇게 강화할 수 있네요. 네, 돈이 들어가네. 짠. 앞으로의 임무는 더 난이도가 어려워질 거예요. 임무에 실패하지 않도록 영웅들의 성장에 신경을 써주세요. 눈치채셨겠지만 영웅의 성장에는 생체 데이터가 필수적이죠. 생체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는 곳으로 안내한대요. 아 이게 임무가 여러 가지가 있네요. 정해의 미션이 있어요. 정해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죠. 또 하루에 수행할 수 있는 횟수도 제한이 있답니다. 하지만 그만큼 더 많은 보상이 주어지게 되고요. 특히 생체 데이터를 높은 확률로 얻을 수 있죠. 아 영웅 강화에 필요한 생체 데이터를 이 정해 임무를 수행하면 많이 얻을 수가 있대요. 영웅의 성장이나 새로운 영웅의 호출을 원하신다면 정해 임무를 수행하세요. 오케이. 알았어. 아주 친절하구먼. 튜토리얼이 우리 조캐스터가 굉장히 친절하네. 약간 덕후 같기는 한데. 아 이렇게 일반 스테이지는 제가 챕터 1을 다 깼어요. 어? 보너스 스테이지 열렸다. 이거 한번 해볼까? 잠깐만 일단은 오케이. 보너스 레이저를 피해 눈앞에 모든 것을 제거해야 된대요. 오, 이 행동력이라고 해야 되나요? 8개 드네요. 한번 해보죠. 아 챕터를 마무리할 때마다 이런 미션들이 있구나. AIM 어드밴스드 캐리어 가자 빰빰 와다다다다다 빠세. 아 이거 잘못 맞췄다. 네, 일자로 맞춰야 되는데 그쵸? 네, 유닛을 좀 컨트롤하는 방법에 익숙해져야겠어. 도도도독. 오케이. 이거 뭐야? 이거 뭐지? 오 됐다. 오 이거 부셔. 오오오 아 이거 레이저 피해야 되네 이거. 아 피 많이 까였다 이거. 아 레이저 맞으면 안 되는구나. 오 조심. 오오오오 아 이렇게 저거를 피해서 이거를 깨 부셔. 부셨네? 오케이. 어우 빵. 어 여기 나온다. 와 이거 되게 깐투를 되게 잘해야 되네. 와 여기 와우 오 그거 같아. 미션 임파서블에 나오는 레이저 피하는 거. 어 이렇게 쭉 지나가지고요. 됐다. 야, 열려라. 어 기울이 안 열려. 뭐 안 한 거 있나 내가? 아 뭐 안 한 거 있나 봐. 뭐지? 어딜 안 했지? 저기 오. 어, 저기요 길 좀 열어주세요. 뭘 안 했.. 아 이걸 안 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자 요거 깨보실게요. 빵. 오케이. 레이저를 피해서 상자를 부수면 아 돈을 주네. 됐어 다 열었어. 와 이거 되게 미니게임 같다. 오오 빠세. 아 아까 전에 그거 몰라가지고 지금 어어어어 아 블랙이도 피 짱 많이 달았어. 날려주고요. 아오! 왜 당하지 않아? 아, 야, 전기, 아, 감전됐어. 어. 레이저를 피해야 돼요. 파랑색 레이저가 더 많이 다는 것 같아. 오, 깼다. 오, 임무 성공. 미야토! 짠. 어, 보상 아이템은 뭐지? 장비 강화 키트 4개를 얻었네요. 영웅의 장비를 강화하는 기본 재료래요. 오케이. 다시 할 수도 있나? 다시 할 수도 있네? 잠시만요. 전투 시작. 오, 여기서 좀 이런, 뭐지? 획득 강화 가능 전리품 있잖아요. 이 장비 강화 키트를 많이 얻을 수 있겠네요. 근데 요거 있죠, 요거. 요 에너지가 좀 많이 달아요. 정해 미션을 한번 해볼까요? 정해에서는 생체 데이터를 더 많이 얻을 수 있다 그랬는데? 오케이. 요거는 등장 빌런들. 빌런이 못된 애들이죠?
힘의 노른 스톤은 뭐야? 이것도 마블 세계관에 있는 재료인가? 힘의 노른 스톤. 일단은 정해도 한번 해볼게요. 가장 큰 위협. 맨해튼에서 감지된 울트론의 활동. 그들을 추적해 목적을 알아내자. 짠, 요거는 행동력이 8개가 드네요. 에너지가. 아, 각성 재료? 아. 스타크타워 인근. 빠세! 쏴 죽어. 이거는 이렇게. 별로 안 센데? 뭐야? 너무 약한데? 정해기는 한데 챕터 1이라 그런가? 빰빰빰. 빨리빨리 진행하죠. 그러니까 메인 스토리는 일반 미션, 일반 챕터를 진행하면 쭉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요. 요거는 따로 서브 미션 같은 느낌인 것 같아요. 그쵸? 헛. 있죠? 이거 부셔주고 죽이고 요런 거는 이렇게 일자로 빵 쏘면은 오! 야 이거지 이거지! 깐뚜루 깐뚜루. 보스 또 나왔군. 일단은 요런 거부터 좀 부셔주고 도도도도도독. 아이언맨 오른손 왼손 오른손 왼손 빵 쏴주고 헛. 멀리서 공격하기는 되게 편하네. 얘도 원거리네. 야 뭐 아이언맨으로도 깨봐야겠다. 헛 헛. 짱스. 아 그런 스킬은 없나 아이언맨? 나중에 배우지 않을까요? 가슴에서 레이저 나가는 거? 빵 쏘는 거? 오 아이언맨 클리어 보상으로 어? 보석을 주네? 오 오케이. 아 이거 다시 하기 눌렀다. 짠. 아무튼 이렇게 정해 스테이지를 클리어하면 더 나은 보상을 얻을 수 있대요. 이것도 되게 많네. 우와 이 정해만 해도 챕터가 8개고 일반은 일반도 8개네요. 와 됐다 많다. 이 정도면은 서브 스토리라고 보기는 좀 뭐한데? 오 되게 많네. 이것도 그냥 스토리가 똑같이 따라가는 것 같기는 하네요. 아무튼 챕터 1은 전부 다 클리어를 했고 챕터 정의 챕터도 한번 클리어를 해봤어요. 자 한번 돌아가서 인터페이스를 한번 다시 살펴보죠. 보상도 좀 얻고 차원 상자 받아. 어? 차원 상자 받았다. 이거 까볼까요? 뭐야? 아 증폭의 ISO8 한 개를 획득했고요. 아 차원 상자에서 나온 거구나 지금. 자, 유니폼도 있는데 이거는 코스튬 같아요. 그림이 좀 달라지네. 이거를 입으면 어우 이렇게 우와 우와 쫀다. 우와 짱 멋있어. 우와 헐. 오 야 얘는 여기 가면 벗으니까 더 잘생겼네. 아 요런 식으로. 우와. 아 그리고 이게 그냥 모습만 달라지는 게 아니라 능력치가 오르네요. 아무튼 패키지라고 해서 9,000원이네. 9,000이네. 9,000 보석을 활용하시면은 이렇게 모든 영웅들의 그 뭐지 이게 뭐였죠? 유니폼을 패키지로 살 수 있나 봐요. 저는 안 사고. 자, 상점에는 어떤 시스템이 있는지 한번 볼까요? 일단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영웅 유니폼 패키징 아까 본 거죠. 토니 스타크의 비자금은 아, 이거 요즘에 이런 거 많더라고요. 아, 매일매일 접속하면 수정 주는 거. 그렇죠. 이런 것도 있고 패키지 어떻게 다야? 오, 아, 아 이거는 영웅 뽑는 건가? 차원 상자 있고요. 충전하는 거는 보석으로 하는 것도 있고, 이게 뭐 요거는 이게 뭐였지? 우정 포인트 같은 건가? 그런 걸로 하는 것도 있고. 기능성 경험치를 빨리빨리 얻을 수 있게 도와주는 아이템들도 있네요. 수정은 이렇게 구매하는 거고. 5,500개 10만 원이네. 5,500개 와 쩐다. 가지고 싶다. 설정은 뭐 한손 조작하는 거는 아까 전에 보셨듯이 이렇게 터치터치해서 진행하는 것 같고 계정은 페이스북 같은데 연결하시는 게 계정 정보가 남아있어야 나중에 백업할 수 있으니까 좋겠죠? 언어도 설정하실 수 있고요. 대충 이렇게 구성이 돼 있네요. 아 이게 마치 영화 보는 것 같은 기분이었어요. 스토리를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네요. 여러분들도 한번
다운로드 받으셔서 직접 플레이를 해보시기 바래요. 지금 앱스토어랑 구글 플레이 모두 받으실 수 있고요. 글로벌 런칭한 거라서 전세계 유저들하고 같이 즐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재밌게 보셨다면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요. 다음에도 이 마블 퓨처 파이트 스토리 한번 더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다음 방송에서 뵙죠. 그럼 이만 뿅!